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 TV의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16일 오후 1시 무렵에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 내 쓰레기 더미에서 다량의 선거 관련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된 그런 물품들입니다. 표 은기 가설, 이른바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정 퍼센트의 표를 만들어서 투입하기를 입증하는 증거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물품들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그쪽은 정치 공작에 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의 덫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아닌가라는 점도 주의해야 됩니다. 한 분이 제보를 했습니다. 저는 남양주시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미화원입니다. 투표 다음 날, 그러니까 투표 일전에 공문으로 담당 지역팀별로 투표소로를 지정받아서 투표 관련 폐기물을 수거해 갔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개표소도 각 지역의 폐기물들을 투표 다음 날 수거해 갔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 수거해 간 폐기물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남양주의 물류 보관 창고 주변에서 발견된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환호하지 말고 조금 더 사태를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양주 물류 창고에서 발견된 건들입니다. 이미지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물류 창고 주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남양주시 사전투표함 봉인지 푸른색들입니다. 사전투표함을 임의로 열수 없도록 막기 위한 봉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전투표소 물품들과 함께 발견되었을까? 그것이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남양주시의 여러 동 단위의 투표소에 봉인지들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죠. 사전투표용 도장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무슨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증거물들입니다. 네 번째 사진 보시죠. 투표장의 인주입니다. 투표장의 인주는 만년도장으로 인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투표자의 도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주가 여러 개 발견된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에 이미지 다섯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용 도장입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아주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미지는 발견된 모든 물품들은 사전투표소 관련 물품들입니다. 이런 물품들이 개표소 물품들과 함께 발견되었다면 그만큼 의심도 적어지겠지만 어떻게 사전투표소 관련 물품들만 함께 발견되었을까? 그것도 봉인지들과 함께. 이것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궁금함입니다. 다음 질문은 발견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개표소에 나온 선거 관련 물품이 아니고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물품들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다음으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은 남양주 내동 단위의 사전투표소들의 봉인지들이 대거 함께 나온 점입니다. 사전투표소에 투표함을 쌌던 봉인지들이 함께 나온 점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거 관계자들이 서명과 함께 투표함에 봉인지가 이렇게 부착됩니다. 그리고 그 봉인지는 개표소에 가서 개함을 할 때까지는 찢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전투표소 관련 용품들과 그 투표함을 에워쌌던 그런 봉인지들이 함께 발견됐느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심인가 하니까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투표함이 열려서 그때 수거된 봉인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그런 추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접착력이 떨어지는 봉인지의 부실함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봉인지는 개표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거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전투표장의 여러 물품들과 함께 봉인지가 거기에서 떡해져 나간 채로 물류창고 옆에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의구심입니다.
봉인지가 쓰레기로 나오더라도 개표소 물건과 함께 나와야지 투표소 물건과 함께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사전투표소 물건과 함께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장의 물건들, 뭐 인주라든지 투표용 도장, 그 다음에 투표소의 가림막, 투표소의 안내 포식 등이 봉인지와 함께 나왔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소가 마무리된 다음에 봉인지가 뜯어지지 않았느냐, 어디 가기 이전에, 개표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하게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투표소에 사용된 도장들은 만년 도장으로 인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투표소에서는 여러분 인주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년 도장으로 인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주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 도장이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의심을 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작업이 있었는가? 개표소에 가기 전에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봉인지를 뜯고 뭔가 작업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표 은키 가설의 증거입니다. 그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은 여러 가지 제보를 했습니다. 그 제보 가운데 굵직한 부분이 4.15 총선에서 허술한 투표 용지 관리를 지적해 왔습니다. 인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작된 투표 용지들이 투입되었다는 그런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공병호 TV와 바실리아 TV는 표 훔치기, 표 갈기, 그리고 표 빼돌리기 모델에 이어서 또 하나의 모델인 표 은기 모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가운데서 일정 퍼센트를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투표함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표은기 가설 혹은 표은기 모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 은밀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가설이긴 하지만 남양주 물류 창고 보관 바로 인근에 쓰레기 덤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관련 물품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물품들 가운데 당일 투표 관련된 물품이거나 또 개표소 관련된 물품이 섞여 나왔으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가림막, 인주, 선거용 다량의 도장, 거기에다가 투표함을 마땅히 쌓아서 붙여두었어야 될 봉인지가 많이 떼낸 상태로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남양주 물류 창고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그 물품들을 두고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투표함에 봉인을 떼내고 사전투표함입니다. 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빈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새로운 투표함에 투입해서 새로운 봉인지로 감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측이 검증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그것이 미흡할 때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은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투표가 끝난 이후에 뿌리는 단순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남양주시의 여러 동 단위의 투표함을 봉인하는 특히 사전 투표함을 봉인하는 봉인지가 쓰레기로 나온다면 당연히 개표소의 물품들과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발견된 쓰레기 더미는 모두 다 사전투표장 관련 물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전투표함이 이동되어서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봉인이 뜯어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송 초두에 제가 강조했다시피 이와 같은 물품들이나 이런 것이 지금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탐구하는, 탐사하는, 추적하는 사람들을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일종의 덫이나 그 다음에 미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부분을 아주 환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관계자들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과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장에 봉인이 뜯겨간 과정들이 확실한가? 또 부정선거를 증명할 만한 그런 것이 납득하고 확실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와 고민과 조사가 있은 이후에
이것은 바로 증거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 조심, 또 조심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